우리 2017년도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오늘 특별히 감사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이셨던 한철아 박사님이 쓴 아주 중요한 논문 가운데 하나가 칼빈과 바르트의 기도 비교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기도에 대해서 썼고 또한 칼빈 역시도 신앙의 주요 활동은 기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기도가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 사이에는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칼 바르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을 미리 아시고 이미 다 주신 줄을 믿고 그 다음에 감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고 하나하나 이렇게 구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도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구할 것도 알고 계시니까 감사로서만 올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칼빈은 조금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칼빈은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는 그 차원을 강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감사는 두 번째 차원이고 먼저 첫 번째 차원에 놓여져야 하는 것은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한 조항 한 조항 구한 대로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본문 말씀에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적인 입장에서 또 기록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4장으로 오게 되면 이 2절부터 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한절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그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노동을 가져다 주는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덧붙여진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정의를 내릴 때에 기도의 성격 중에 하나는 다이얼로그,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차원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들으시고 쉬지 않고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경건의 어떠한 일들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차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음성에 귀를 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명령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쉬지도 않고 동일하게 계속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듣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기도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숱하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또 설교 중에 늘 가져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힘을 가져다 주는 능력의 원천인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낙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더 나쁜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좌절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상황들을 겪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주문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이 보이고 응답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답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느낄 만큼의 어떠한 음성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쉬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라는 말씀이 과연 누굴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신 것일까? 18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7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마치 바리새인들에게도 할수 있는 말씀이고 17장이 초두로 올라가면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바리새인 아니면 분명히 이 제자들로 요약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근거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됩니다. 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응답을 못 받나? 나는 의심이 많아서 그러나?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은 제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것이 중요하죠. 낙심까지 가지 않고 낙심의 마음이 들 때에 낙심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라고 얘기하면
당시 상황에서 우리 계층을 나눌 때에 계층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저 주변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 혼자 되신 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카운트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풀 길은 한 곳밖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례한 재판장은 늘 뇌물을 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과부가 돈이 어떻게 썼겠어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찾아갑니다. 그다 어느 날 재판장이 생각하죠. 아, 귀찮아 죽겠다. 근데 이거 안 들어주면은 결국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할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줬다라는 비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7절 말씀에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에 대해서 그런 긍휼을 베풀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문하지요. 당연히 풀어주신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적 기도의 차원, 그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조항 한 조항,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매달리고, 또 주님 앞에 울고, 또 매달리고 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 되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살짝 보면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아니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왜 택하신이라는 말이 있을까? 묵상을 하다가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관계라는 것은 자녀로 택하심의 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지요. 택하신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택하신 자에 들어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요, 똑똑합니다. 영악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뭘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한테는 뭘 달라고 얘기하지만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자기 필요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거를. 자녀의 관계가 되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간구하고 나아가죠. 참 재밌는 것은 체면을 차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뭘 요구할 때 체면 차리면서 그걸 뭐 헤아려 가지고 요구하는 아이들을 봤나요? 좀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이래서 헤아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이 체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간구한다면 우리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그 실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시간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기도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소위 정시 기도라고 얘기하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다니엘서 6장 13절 보니까 하루에 세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들 굉장히 귀중합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들은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라는 말은
언제나 불규칙적이지만 언제나 틈틈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간구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증거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주의 말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머리로 또 신앙생활을 이론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더 신학적으로 깊고 신앙적인 시간을 갖고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말도 맞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감동시켜서 이방 종교와 같이 얻는 게 아니니 그러니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로 가면 잘못된 겁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경우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강조할 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채널을 통해서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강조돼야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드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신앙을 적용시켜가면 잘못됩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키는 것 아니지요.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얻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 그래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쉬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감사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는데 감사로 깨어있어라.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성경에 깨어있으라는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아주 긴급하고 다급한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긴박함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에 나아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과 관련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참 좋은 것을 우리 피 속에, 우리 뼈 속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간절함이 많은 민족이 적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간절함이 많은 민족입니다. 사람들이 한이 서로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한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우리는 악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다른 것에 간절함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 옛날 수필이나 글들을 읽다 보면 정한수를 떠놓고 아주 깨끗한 물을 떠놓고
이 하늘에 빌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지만은 간절함을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 그래서 마치 주의 재림이 곧올 것을 예비하는 것 같이 깨어서 그 시간을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는 기도와 아닌 기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이것을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꼭 나와야 됩니다라고 간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종말적인 차원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다급함이 있고 동시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누구만 기다릴 수 있는지 아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만 기다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오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5분, 10분 정도 기다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온다. 저 사람은 올게 분명해. 라는 확신이 있으면 미련하게 보여도 오랫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종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분명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증거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오늘날 아주 유명한 신약 학자 가운데 엔티 라이트라는 영국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삼중 리듬이다라는 말을 붙였더라고요. 기도의 삼중 리듬. 그러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시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깨어 있으라라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워치하라는 얘기거든요. 주시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은 응답에 대한 감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앤티 라이트가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실지,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워치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루실 거지? 라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에 대해서 흔적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야, 긴장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지?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안올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겠지요. 낙심하게 되겠지요.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응답받았던 것을 추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견디고 기다리고 가야 됩니다. 그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조금씩 조금씩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의심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의심을 내몰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야, 안 되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예전에도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셨고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그 이루심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실천적인 순환 고리가 있습니다. 이 서큘레이션 되는 그러한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있게 되면 주시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 그 감사를 기억해야 되고 감사의 내용이 있다 보면 또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보면서 더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 모든 것을 주 앞에 한 조항 한 조항 다 간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신앙인들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이 감사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카리티스티아라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은 감사 충만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감사가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충만한 것은 동시에 이 말 자체가 우리 성찬식과 관련된 말이에요. 예전하고 리터지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미국 사람들이 보통 이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에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또 아주 예식을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트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의 감사는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예요.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원질 자체, 원 소스 자체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것이면 모든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구하다가요, 혹 주님이 노하시거나 응답이 더디어지거나 뭔가 낙심할 상황들이 되어도 진짜 감사의 중심,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능력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만족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 신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기다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주셨으면 다른 것도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의 그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능력,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필요들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요. 이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간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혹 그게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시고 나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심, 그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족합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은 항상 피와 연결된다. Blessing은 blood에서 나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능력을 감복함으로 우리가 감사로 받게 되면 그 자체로 복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아들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주의 때, 주께서 원하실 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어디 전설 같은 얘기를 감동 주려고 성경 안에다 끼워놓은 그런 글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고 앞에 홍해가 있어서 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도 주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그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확신 가지고 감사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자꾸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더 불안해집니다. 야, 이번에도 거절당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아들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조지 뮬러와 같이 로마서 8장 32절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손가락을 가리키며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교우들은 더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